네, 오정혁, 에반, 유호석 씨의 뒤를 이어 솔로로 데뷔하는 클릭비 멤버 우현석 씨의 소식을 준비했는데요. 우현석 씨가 클릭비 시절에 그 미소년다운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게다가 가창력까지 겸비했다고 합니다. 또 뮤직비디오 그 현장에서는요, 키스신까지 있다고 하는데요. 그 화제의 뮤직비디오 현장으로 지금부터 함께 가보시죠. 네, 클릭비라는 이름으로 인기 절정을 구가하던 이 남자, 우현석 씨의 당당한 독립선언. 네, 스타투데이가 전합니다. 스타투데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클릭비 우현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대체 우현석 씨가 누군지 아리까리한 분들을 위해 자료가 나갔는데요. 최고의 아이돌 스타, 클릭비의 리더였다는 말씀. 야. 네, 굉장히 오랜만에 한 2년 넘게 만에 지금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것 같은데요. 오정혁 씨 1집 앨범을 저와 함께 같이 진행을 했었고, 네, 호소력 붙은 발라드 가수로 새롭게 태어난 오정혁 씨, 그 뒤에 숨어있던 조력자가 다름 아닌 우현석 씨였습니다. 제 앨범 작업에 돌입해서 지금 홍보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만든 앨범이니만큼 몸서 뮤직비디오에 출연하는 열정을 보였는데요. 오늘은 첫 싱글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러 왔습니다. 초조한 듯 여유롭게 촬영을 기다립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감독님이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해야죠. 표정으로 이 모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는 제 표정이 뮤직비디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똑같지 않을까. 종혁 씨처럼. 완전한 종혁 씨는 왜 지금 걸고 넘어지시는지 뮤직비디오를 꼼꼼히 살펴보기로 하는데요. 과연 어떤 상황에서도 일관성 있는 표정이시죠? 그렇다면 우현석 씨의 연기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본 촬영에 들어갔는데요. 뭐 별 무리가 없는 것 같았으나 어색해. 이번 타이틀곡은 One Rainy Day라는 곡인데 이별 노래예요. 이별 노래인데 가슴 아프고 눈물 흘릴 정도의 그런 이별이 아니고 입가에 미소를 머금으면서 추억을 담을 수 있는 그런 뮤직비디오를 찍으러 왔습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듯한 슬픔이 아닌 가만히 생각하면 살며시 미소가 번지는 이별, 애잔한 그 추억을 뮤직비디오에 담았다고 합니다. 이번 제 개인 솔로 활동은 솔로 활동인데 팀으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 메인스트림이라고 MS 약자로 메인스트림으로 이제 멤버 한 명이 더 늘어서 이제 둘이 함께 활동을 하게 됐는데요. 일단 그 한 분은 일단은 지금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알려드릴 수도 없고요. 저희 히든카드이기 때문에 나중에 활동하실 때 여러분들이 정말 직접 눈으로 확인해 주시기 바랄게요. 네, 우현석 씨는 클릭비 시절 한솥밥을 먹던 에반, 유호석, 오정혁 씨에 이어 세 번째로 독립선언을 하게 됐는데요. 이게 겹치게 될 줄은 몰랐었어요. 근데 같이 활동하면 더 좋죠, 저희야. 그렇기 때문에 뭐 별 그런 건 없고요. 아무튼 뭐 같이 또 열심히 해서 다 잘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이제 구석 씨 나왔고 종영 씨 나왔고 저 나오니까 제 것 좀 신경 써주세요, 여러분들. 도와주십시오. 저보다 각자의 길을 꿋꿋하게 가고 있는 클릭비 멤버들 김상혁, 노민혁 씨는 얼마 전 오정혁 씨 쇼케이스에서 만나볼 수 있었고요. 늠름한 군인이 되어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김태형 씨. 종혁 씨 활동할 때나 호석 씨 활동할 때 이제 전 클릭비 멤버라는 이제 기사나 이제 그런 글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굉장히 가슴이 아팠어요. 저희는 해체하거나 뭐 찢어진 게 아닌데 단지 개인 활동을 하고 있을 뿐인데 저희 클릭비 멤버 모두가 클릭비라는 거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 믿어주시고 끝까지 또 우리 클릭비 사랑해주시는 분들이 좀 지켜봐 주신다면 조만간 좋은 일이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감히 던집니다. 돌아온 클릭비 우현석 씨를 우연히 만난 팬들은 이렇게 기쁜 마음을 감추지 못하니 역시 클릭비는 영원한 듯합니다. 라이브 하는 모습도 많이 보여드리고 재밌는 얘기 라디오도 많이 들려드릴 거고요. 또 정말 방송에서 1위 해야죠 또. 매일 스트림 1위 하는 그날까지 또 열심히 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관심 사랑 부탁드리고 7월 9일 날 온라인에서 메인스트림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클릭비에서 메인스트림으로 우리 곁을 다시 찾은 우현석 씨, 그의 멋진 활약 이제부터 시작이라고 하는데요. 스타투데이 여러분, 정말 오랜만에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잊지 않으셔서 또 너무 감사드리고 메인스트림 열심히 하겠습니다. 클릭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그 실체가 대공개됩니다.